골밖에 사사로이 약방을 열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사실이냐고 물었다! 사실입니다. 자네 제정신인가? 내 입원 의관은 주상전하의 어명 없이 사사로운 진료를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소인, 찾아오는 병자들에게 약첩을 대신하는 단방 화지를 일러주고 더러는 침을 놓아주었으나 사사로운 이익과 영달을 탐한 적은 없습니다. 해민서에 찾아오는 병자들 중에는 차례를 기다리다 병이 깊어져 목숨을 잃은 이까지 있습니다. 제때 진료를 받으면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병자들을 절차와 법도에 어긋난다 하여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영감, 진료를 받은 병자들을 대상으로 내사한 결과 화찬봉이 일체의 사례를 거절했다 합니다. 내의원 의관의 진료 행위는 나라의 정책과 명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사사로운 의지에 의해서 행해서는 아니 될 것이야. 네 의지대로 의원 노릇을 하고자 했다면은 내 의원 의관이 되지 말았어야 했어. 설사 양심을 지켰다 하더라도 법도를 어겼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국법을 어기는 일은 묵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야. 중문과 정청을 오가며 어필 현판을 천에 낭독토록 하라. 말은 잊기 쉬우니 몸으로 깨달도록 하라. 이를 통해서 네가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라. 한채 오차도 없애야 할 것이야. 예, 나리. 시작하라. 성궁 조석수양 약속차 한 번이요. 나으리,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어허, 왜 이리 호들갑이냐? 화천복 나으리께서 거의원이 어찌되었다는 게야? 지금 내 의원에서 어필 형판을 외우는 벌을 받고 계십니다. 벌이라니? 허의원이 무슨 죄를 지어 벌을 받는단 말이야? 그것까지는 알 순 없사오나 그 횟수가 1000번이라 합니다. 뭐야? 1000번이라니? 사람을 죽을 작정을 했더냐? 이놈들! 대체 그 벌이 무엇이길래 저를 황망해 하시는 겁니까? 내 이원 문중과 정청은 오가며 어필 연판을 외우는 것인데 보통은 300번만 해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만은 아주 중한 벌입니다. 일전에 은혈을 희롱한 의관이 현판 외우기를 500번 하다가 사경을 헤맸었지. 아마 1000번을 채우지 못하고 쓰러질 게다.
영감, 소인 김만경이옵니다. 허참봉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같은 중벌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 이제가 발칙하게 감히 언어 안전이라고 함부로 나서는 게야. 허준이는 골밖에 약방을 치려 국법을 어긴 죄를 졌네. 썩 물러나게. 그것도 죄라면 소인도 항시 죄를 범하고 있사오니 소인도 벌하여 주십시오. 물러가라. 영감. 이외 어쨌거나 내연 의관의 신분으로 국법을 어긴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벌을 중단할 수 없으니 물러가라. 영감. 허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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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허참봉 그냥 쓰러지게 오늘 못한 건 다시 하면 될 것일세. 이봉사 말대로 하게. 이러다 자네 죽겠네. 이봉의 허참봉! 제발 나으리들의 말씀을 좀 들으시오. 참봉! 나으리, 제발 무슨 조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저러다가 사람 죽겠습니다. 나으리, 좀 살려주십시오. 나으리하고 허이호는 한지붕 안에서 얼굴을 맞대고 7년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옛날에 그 정리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사정을 봐주십시오, 나으리. 어영관께서 하명하신 것을 날더러 어쩌란 말이오? 저런 무심한 놈. 내... 지금은 기어서 계단을 오른내린다 합니다. 이런 허참봉. 스승님, 소인 국법을 어긴 벌을 받고 있으나 의원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자 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시미가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이대로 쓰러지면 저들은 부당한 제도와 법을 앞세워 병자들을 소홀히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길 것입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어서 데리고 치료하라. 앞으로는 사사로운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지만 않는다면 내의원 의원이 골로 밖에서 병자를 돌보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겠다. 영감, 그것은 국법이. 내가 책임지겠네. 회민서의 의원을 보강할 것이니 이번에 입격한 의관들 중에서 의술이 출중환자 두 명을 인선해서 해민소로 보내도록 하게. 예. 영감, 저도 해민소로 갈 것이니 해민소로 보내주십시오. 그리하라.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건 자네들이 해민소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도 원인일세.
또다시 책임자라 하여 병자들을 살피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린다면은 그때 내가 직접 자네들을 문책할 것이니 그리 알게. 맥이 약하네. 어이구 무모한 사람. 어쩌자고 그 벌을 다 받아. 예진 낭자에게 긴히 할 얘기가 있는데 좀 불러주겠느냐? 예진 성님은 지금 은여처소에 없습니다.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어이 영감께서 앞으로는 사사로운 영대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집에서도 병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셨답니다. 그리고 해민서의 의원도 더 보강하라고 지시하셨답니다. 어이 영감께서 허 의원님의 올곧은 뜻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넌 허의원과 예진 낭자가 어떤 사이인 줄 알고 있더냐? 예진 성님이 산음에 있을 때 같은 약방에서 일하던 의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말하거라. 예진 성님이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흠모하던 분이라 합니다. 야심한 데 했었다. 그만 가보거라. 예. 어떤가? 마진입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네. 탕약방에 승마갈근탕을 준비하라고 이르시오. 예. 어서 탕약방에 전화하거라. 예, 언니. 안 되겠어. 아이고, 겸이 엄마. 아이고, 겸이 엄마. 우리 언니 좀 봐, 우리 언니. 아이고, 아이고, 겸이도 그러네. 예? 아이고, 빨리 약방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어서. 아이고, 자, 언니 아버지하고 양태한테도 기별을 했으니까 곧 올게요. 예. 아이고, 언니나. 아이고, 뭔일이야 이게. 뭔데요, 겸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겸아, 겸아. 아이고. 잠복 나으리. 겸이. 예진아 같이. 여기는 어쩐 일이냐? 예, 겸이가 아파서 아씨를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언니도 열이 펄펄 나고 그냥 숨이 금방 넘어갈 것 같아. 형님 와서 빨리 손 좀 봐주시오. 예? 형님 열이 펄펄 끓고 얼굴에 좁쌀 같은 게 돋았습니다. 마진이구만. 그 허참봉 식솔들이니 어서 데려오시오. 아닐세. 기다리라 해라. 예? 기다리라니. 아 형님 기다리라니. 곧 숨이 넘어간다니까. 허참봉. 아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래도 자네 식솔들일세. 내 식솔들 또한 해민서를 찾는 다른 병자들과 다를 게 없어. 저들은 순번을 기다리는데 내 식솔이라 해서 예외를 둘 순 없어. 형님. 기다리라 해라.
마마, 미안하다. 아버지는 널 사랑하지만 너만을 위할 순 없구나. 언젠간 너도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날이 있을 게다. 미안하다, 겸아. 오셨습니까? 국민 마마 용태는 어떠신가? 마마께서 역산의 조짐이 보이는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수에서 악취가 풍기고 그 색 또한 퍼런 빛을 띠고 있습니다. 본시 양수란 쌀뜨 물과 같은 맑은 색인데 대체 무슨 연유로 이 같은 일이 생긴단 말인가? 저희도 그 까닭은 모르고 있습니다. 양 해민서에 있는 홍춘을 불러오게. 영감! 도리 없네. 고란 산실청에는 홍춘이만한 의녀도 없지라는가. 아니될 말씀이십니다. 홍춘이는 당약을 잘 먹어서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그런 큰 실수를 범한 홍춘이를 다시 불러서 만에 하나 일을 그르치는 날에는 영감께서는 윗전의 추궁을 면치 못하실 겁니다. 네, 인연님! 네, 인연님, 큰일 났습니다. 마마께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공빈 마마의 태아가 사산되면은 자넨 죽을 목숨이야! 아니, 역산의 조짐에 양수에서는 악취까지 풍기다니 이게 무슨 변이란 말이오?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네. 해결 방도를 알고 있거든 일러주게. 산실청에서 정식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 그건 정식으로... 그리하시면... 부탁이니 날 한 번만 도와주게. 하면 내 자네의 노고를 소상히 하래 헛선처트로 힘쓰겠네. 공빈마마의 회사는 산실청의 소임이니 저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전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아, 저, 아니, 이보게, 이보게 홍춘이. 아니, 저, 이보게. 아이고, 나 참. 나으리! 나으리! 농가지는 전염되기 쉬운 환경이야. 우선 병자부터 격리를 해야 되겠어. 나으리! 태아의 발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허준이가 아니라 바로 유도지입니다. 공빈 마마를 살리고 순산하게 할 방도가 있습니다. 허천봉이 기어이 농가지는 전염이 됐다네. 전 못 가겠습니다. 감히 명을 어길 셈이냐? 나루아라. 아니, 인연이 그래도...